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금화 PSC,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화 PSC, 영어로 가이고, 금화 PSC, 금화 플랜트 서비스 컨스트럭션. 뭐야? 그렇게, 금화 PSC, 국내외 플랜트 건설 발전 설비 유지보수, 유지보수하고 경상 정비, 가벼운 정비, 영위할 목적으로 81년에 플랜트 전문 건설 업체,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 12월에 오래됐지. 20년 최소. 설립은 81년에 했으니까 그게 40년 가까이 됐지. 근데 코스닥 상장된 건 20년. 플랜트 건설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 정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종속기업 연결 대상에서는 회사는 6개. 자, 돼 있다.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1개를 제외한 상장 계열 회사 1개 있고, 상장회사 한개 있고, 여섯 개는 비상장이다. NS 컴퍼니는 상장회사. 94년에 설립되어서 플랜트, 자동차 제조 부품, 플랜트 설비를 수행. NS 컴퍼니는 두 개의 계열 회사 중 서해 플랜트가 11년에 세일 공업을 흡수하고 사명을 변경. NS 컴퍼니는 15년 코넥스 시장에서 신규 상장 코넥스에 주식의 액면 분할하면서 390만 주가 되고, 17년에 39만 주를 더 사서, 39만 주 10%를 금화장학회에 기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일로 옮겼다 이 말이겠지. 자, 160만 주 41%에서 31.14%가 된다. 주식 금화 PNS INC는 필리핀 현지 플랜트 정비공사, 13년에 설립 100% 지분. 금화 CNE는 2001년 3월에 설립, 원자력 수력 발전소 계측 제어 정비 용역, 자동 전압 제어기 AVR 제작 공급 및 정기 공사를 수행. 그리고 17년에 이름 맥스파워에서 금화 CNC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금화 CNE는 원자력 수력 화력. 이렇게 금화전자는 2002년에 설립, 대시보드, 자동차 부품 대시보드, 다시방까지, 사이드미러, 옆에 미러, 깜빡이라 하지, 깜빡이 그 스위치,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백업 램프는 뭐야, 뒷대로등, 뭐 그런 것들, 자동차 부품 스위치류를 생산. 근데 요 매출은, 자동차 매출은 62억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안성전기에서 금화전자로 바뀌었다. 자동차 부품 클리엔트 파트너스. 2009년에 에너지 환경 유틸리티 분야로 사업 확정을 위해서 이제 신규 사업이지. 자본금 50을 출자하여서 SPC인 에너지 SPC인 금화 에너지를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던 골든 지분 36.56%를 금화 에너지 양도하고, 그렇게 양도한 거를 금화 에너지는 하수 슬러지 처리, 슬러지 찌꺼기 처리, 연료탄 생산하는 골든을 통해서 에너지 투자 지주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벤처 출자 및 전략 투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자로 상호를 클린 파트너스로 변경했다. 클린 파트너스를 첫째 아들이 가이새끼라. 맞다, 클린 파트너스. 맞을게요. 아이 플러스 클린트 유니콘 투자조합. 여기는 초기 벤처 투자, 탐색 투자, 육성, 수익 실현. 2020년 6월에 결성. 어썸 넥스트 제너레이션 1호 창업 벤처 전문. 여기도 똑같이 2020년 6월 5일에 결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연결 회사들이 많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지, 맞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놨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소리와 똑같은 말이겠지. 81년에 신건 기술로 설립해서 자본금 얼마야? 1250만 원으로 시작. 그래서 신건 기술이 금화 기공으로, 82년 철물공사 면허를 취득하고, 94년 서해 플랜트 건립, 94년 해외 건설 면허 취득, 그리고 병력 특례 업체도 지정되기도 하고, 97년 금속 구조 창호, 98년 상하수도 공사 면허, 99년 가스시설 공업 제1종 면허, 그리고 2000년에 전문 소방시설 공사 면허 취득, 2000년에 금화 PSC 상호 변경, 600만 주에서 1200만 주로 변경. 근데 지금 1200만 주가 600만 주인가? 2000년에 증권업 협회 상장, 표준코드 703, 619, 0007, 요렇게. 자, 또 2006년에 특허 취득, 밸브 디스크를 가공하는 거, 밸브 디스크 연마 특허, 밸브 시트 연마, 뭐,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등록하고, 2009년에는, 그런 금화 PSA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을 출자하고, 2013년에 특허를 또, 피크 전압을 이용한 발전기 제어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 2014년에 맥스파워 계열 회사 기업 인수.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있잖아. 14년에 또 특허, 스마트폰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구현되는 축 정렬 시스템을 특허 내고, 또 캘리퍼 분리 장착용 볼트 조립 및
이를 적용하는 캘리퍼 브레이크 장치를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딱 됐다. 대표에서 김경태가 두 자들을 뭐한 그렇게 또뭐 있나? 일곱 있어. 자, 또뭐 넘어가 보자. 아, 금화 CN이는 원자력 쪽으로 한다 그랬지 않았지? 원자력 발전소 계층용 보호 스너버 뭐지 모른다. 하여튼 그런 거. 금화전자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랬잖아. 자동차 부품, 안성전기 이래서. 클린트 파트너스는 재생 쪽에 슬러지 이래 찌꺼기 한다 그랬고, 아이플러스 요거는 투자 조합이고, 어셈넬 투자 조합. 요렇게 돼 있다. 자, 딱 넘어가고. 당사 최대 주주는 김성기 14.17 창업주지.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이 차는 2살 차이 나는데, 첫째 아들은 클린트 거기에 넘어가고, 둘째 아들이 금화 PSC의 사장으로 있더라고. 첫째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탁월하고, 둘째가 운영능력이 탁월하고, 뒤에 나온다고. 자, 자본금 30억, 발행 주식 총수는 600만 주, 액면가는 500원. 자, 3년간 자본금 변동이 없어. 3년만 계좌했다. 5년간 자본금 변동이 없다. 이거 5년간 자본금 변동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자본금 변동 없을 것 같다. 플랜트 전문 기사로 회사로 설립하여 95년 민간기업 최초로 발전 정비 사업을 처음으로 진출. 플랜트 건설에서 발전소 정비 관리까지 사업을 어우르는 명실상부한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성장. 플랜트 건설 사업과 발전소 경상 정비 사업 부분을 구분. 플랜트 건설은 말 그대로 플랜트를 건설하는 거고, 발전소 경상 정비는 발전소라고 하면은 이게 터빈이 돌아가잖아. 그런 거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소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이게 돌아가는 그거 터빈 경상 정비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마지기야. 플랜트 사업은 그 전문 건설 분야의 선도업체로 82년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많은 경험과 실적, 기술력 있고 국내외 화력, 원자력, 복합화력, 조력 등 많은 발전 플랜트 기계 설치, 보일러 터빈, 배관 설치, 철골 설치 공사에 참여. 그 밖에 석유화학, LNG, 제철, 환경 설비 공사에도 참여.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 발전소 경상 정비 사업은 전문 장비, 정비 인력이 상주해서 가동 중인 발전 시설에 운전 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를 매일 순회 점검하고 최적의 운전 상태를 제공하여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발전 설비의 불시 정지 예방, 신속한 고장 복구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 영역으로는 발전소, 국내외 발전소 경상 정비 및 계획 예방 정비, 오버홀 공사. 오버홀은 다 뜯어고친다. 그리고 시운전 정비 공사, 간이 공사, 탈황 설비 공사. 이게 오염물질 나오는 거 탈황, 황을 탈시킨다. 탈퇴시킨다, 탈퇴, 퇴. 그런 것처럼. 회처리 설비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화 PSINC는 필리핀, 발전소 경상 정비하려고 필리핀에 만든 회사. 금화 CN이는 발전소 계측 제어 장비, 이런 거, 발전기 여자 제어 시스템, 여자 제어 시스템? 뭐야, 이거, 여자. 제작, 시공, 유지 정비, 플랜트 탈질 설비, NCR, SNCR 설계 제작 시공 성능 진단 플랜트 전기 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술 회사. 금화전자는 자동차 부품. 글린트 파트너스는 하수 슬러지 처리 연료탄 이런 것들 하는 회사. 자, 플랜트 건설은 국가적 사업으로 시공을 주로 했고, 81년도에는 화력 발전소 건설 등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플랜트 화력 발전소 건설 시공도 했고, 철골 설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신월성, 원자력 1, 2호기 설비 공사를 수행했고,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터빈 쪽에, 이게 발전기 쪽에, 석유 비축 기지 건설, 각종 탱크 이런 것도 수행한, LNG 기수, 인수 기지, LNG의 저고온 상태를 유지하는 탱크 공사, 조력 발전소는 세계 최대 용량 260메가와트급에서 시화호 조력 발전 공사를 수행했다. 이게 시화를 다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발전 터빈 하는 그런 거, 무한청정 발전 공사, 민물과 썰물의 좁은 수로에 따라 흐르는 물살을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는 제철 플랜트 건설,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제품으로 만든 설비, 기타 플랜트, 발전소 경상 정비 공사는 수명 연장 아까 전에 했던 것들, 화력 발전소 보일러 설비, 경상 정비 공사, 화력 발전소 탈황 설비, 경상 정비, 환경 규제에 따라서 96년에 도입된 탈황 설비의 시공에서 경상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개척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먼저 해서 끌어나가고 있다. 화력발전소 터빈 발전기 경상 정비. 자, 화력발전소 계획 예방 정비. 예방. 불시에 불 정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 원자력발전소 경상 정비. 말 그대로 원자력
취수설비공사, 원자력정비시운전공사, 자동차 부품, 백업, 램프, 트랜스미션이 장착되는 스위치, 뭐 대시보드의 스위치, 뭐 운전석 사이드 미러의 스위치, 그거 차 타면 왼쪽에 이렇게 팔 쪽에 있는 스위치 있잖아. 그런 것들 얼마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얘들이 경상정비가 1000억이에요. 한 1000억이고 발전소 설비가 한 97억, 전기공사가 8억, 기타공사가 3억, 해외공사 80억, 엔지니어링이 72억, 자동차 부품이 62억밖에 안 돼. 그래서 13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 작년 1년이 2353억이면 곱하기 2를 하면 2600억이니까 작년보다 넘을 것 같은데, 경상정비에서 조금 더 나왔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고 기타공사는 조금 덜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공능력평가를 보면은 금속구조창호는 서울에서는 9등이고 전국에서는 17등, 강구조물공사업은 서울에서는 15등이고 전국에서는 759개 중에 37등, 상하수도공사는 전국에 서울에서는 6등이고 전국에서는 11등, 전기공사는 18,000업체 중에 4등이고 서울에서는 2등. 와, 전기공사는 잘하는 것 같지. 이런 것들이 있다. 소방시설 중에는 그거 서울에서는 958등이 뭐하네. 그거 서울, 전국에서도 뭐하고, 토목공사도 뭐하고, 비계 구조물 해체도 뭐 그렇게 10% 안에 드네. 자, 시장. 플랜트 설비 시장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거 전력을 수급하는 거는 기본 계획인지, 정부의 기본 계획, 전기 이런 거를 그 국민들이 그거 모자람 없이 쓰려 그러면 미리 조금 더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전 설비의 공사 수주가 이루어진다. 국가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지. 플랜트 설비 발전 정비 부분은 국가 에너지 부족 자원, 부존 자원 고갈과 지역 편제에 따른 공급 불안,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사람이 이거 관리해야 되잖아, 맞지? 토건 공사 사업, 자금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엔지니어링 사업, 태양열 사업 등에 대한 사업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는 반기 보고서 제출을 현재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다. 자동차 부품은 지금껏 하는 것만 한다. 에너지 환경 유틸리티 부분은 글린트 파트너스를 통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 연료탄, 에너지 환경 유틸리티, 벤처 투자, 전략 투자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를 할 계획이다. 이게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겠네. 뭐가 돈 벌지 모르겠지만. 주유공사 이런 거 있대. 해외 도급공사 시공 66억 중에 시공계획 174억. 지금 37, 이건 뭐야? 37%란 말인가? 모르겠다. 넘어가자. 자, 국내 플랜트 공사가 1093억, 해외에는 66억이 있다. 그래서 플랜트 공사는 1160억 정도가 플랜트 공사다. 했다는 거야? 이건 뭐야? 언제 거야, 이거? 단기에 공사 건수가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그렇지. 이라크 뭐 이렇게 안인 화력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90억 정도가 있다. 이런 거리고 원재료 생산 설비 뭐 이런 것들은 뭐 재료 뭐고 이거는 회사 이름이고 제주풍력 이거 얼마고 단위 1000원이네. 4000만원 제주풍력 3900만원 뭐 본사 1억 5천이 뭐지? 왜 이렇게 가격이 낮지? 본사 별관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한번 보고. 자, 신설비 원재료 영업용 부동산, 얘들이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2018년에 80억에 샀어. 건물 면적 120제곱미터, 3,42, 40평인가? 대지 면적 53제곱미터면 개별주택 가격이요. 4억 4천. 얼마 넓진 않았다 맞지? 근데 이게 8억이 80이라 하나? 시가 포중액 2억 9천. 674제곱미터면 200평. 토지 100평. 모르겠다. 자, 그래서 경상정비 아까 전에 1027억이 그러자 76% 전체 포트폴리오의 76%, 발전소 건설은 97억, 한 100억 정도 못 되는 7.2%, 전기공사 8억 무시해야 되고, 해외공사 80억 한 5.9%, 엔지니어링 제조 72억, 자동차 부품 62억 4.5%, 엔지니어링이 한 5.3%, 그래서 1350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보마 대표이사 김경태 두째 아들 김경태 둘째 아들 맞을 게라. 플랜트 건설 사업의 부사장 김대현, 여기가 친척이 그래. 전무 강구인 화력발전소, 전무 이강덕, 상무 김경훈, 플랜트 건설팀 상무 조성진, 원자력 사업팀 상무 백승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단 이름도 딱 적어놨다. 진행 적용률 수주 현황, 여기 안인 화력 터빈 1, 2호기 터빈 발전기 설치 공사가
수주 총액이 173억인데 지금 56억이 남아있다. 116억은 받았다는 거지. 자, 3차 화력 1, 2호기 터빈 발전기 설치 공사가 120억인데 거기서 이제 9억을 받았고 아직까지 111억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 지금 294억이 잔고로 남아있다. 받은 거는 126억, 1266억 받았고 1560억 수주 중에 1266억 받았고 294억이 남아있다. 수주 현황, 원자력, 이게 2021년 8월에 완공되네. 끝났네. 시운전 장비. 3호기는 경상 정비는 19년부터 2020년 완공됐네. 완공 예정일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게 했던 것들, 이런 게 있죠. 2021년 9월까지 하는 것도 12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뭐 62억짜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경상 정비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은 무조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사. 제주도 풍력 발전 설비 경상 정비 외부 위탁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반기 보고서 제출이 현재 제주도 풍력 발전. 제주도 풍력 발전 언제는 세우고 언제는 안 세우고 그런 거 없잖아. 바람 불면 계속 돌아가는 거야. 빌빌빌 빌. 필리핀 화력 발전소 경상 정비를 수행하고 국내 발전 정비에서 해외 발전 정비까지 진출하고 있다. 원자력 한빛 원자력 5호기 6호기 SGR 기계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원자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거든. 무조건 손 떼는 게 아니라 탈원전을 해가지고 무조건 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미래 끝까지 계획했는 거는 안 하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다. 이게 탈원전인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손 떼는 줄 알고 있다니까. 2050몇 년까지 점차적으로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거. 반기 보고서 강릉 안인 화력 1, 2호기 터빈 발전기 BOP 기기 설치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 공사로서는 아, 이거 뭐야. 완도국 공사에서는 장항선 2단계 신호설비 기차, 요건 얼마 안 되겠다, 맞지? 요건 얼마 안 되고. 해외 공사에서는 뭐,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알제리 비료 공장, 모로코 화력발전소 컨설팅, 파푸아뉴기니 LNG 배관, 설치 공사, 알제리 퍼틸라이저 프로젝트, 모로코 SAFA 석탄화력발전소. 요번에 G7에 그 초청대가 미국, 영국인가 가가지고 영국에서 또 오스트리아 가고 스페인인가 그래 방문했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냥 멋진 그몇년 만에 오픈됐다는 그 궁에 그 접대도 받고, 그러고 또 스페인에 가서 그또 접대도 받고, 그러면서 스페인 쪽에서 기업인들이, 스페인이 의외로 건설업에야 뭐 원투를 달린다 하대. 세계 건설 매출에. 남미 쪽에 그래야 한단다. 자기들이 언어가 남미권 언어니까. 이거 뭐 라틴계 쪽, 라틴 쪽에 중남미 쪽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잘못 나가겠다. 우린 중동 이런 쪽으로 잘 나가지. 이런 거 봐라. 컨설팅, 모로코 이런 건다 중동이거든. 근데 스페인하고 이렇게 합작하면 스페인이 그런 쪽으로도 다리 놔주고 이러면 더 좋겠다, 맞지? 맞잖아. 말이 통하겠네. 그래서 스페인이 그래 좋아했단다. 너들 어떻게 그렇게 초청됐니? 이런 것들 G7에 그걸 그래 궁금했다 카대. 그거 탁현민 불러가지고 너들 어떻게 그렇게 뭐 했길래 그렇게 초대받았니? 이런 거. 어떻게 G7에 올수 있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니? 그걸 자기들이 가장 큰 궁금했다 하는 소리가 있더라. 자, 리비아 화력공사. 현지 사정으로 공사 중단. 땡!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라크루즈 정유공장 프로젝트 공사. 2021년 3월에 현지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후 계약 정산 종료. 이라크 카르벨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부채 비율은 16, 아, 부채 비율은 16%. 16%대다, 16%대. 자, 2003년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878번지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3년도에 12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뭐를? 연구개발 부설 연구소를 쫙. 그래서 연구소장 있고 기계정비연구센터, 전기정비연구센터, 풍력연구센터 이런 게 쭉. 뭐 회전기기 고장, 회전기기는 도는 거, 터빈이겠지. 진단 해소 대책 수립하고 건설 및그 계획 예방 정비 공정 관리 기술 감리 지도하고 발전소 정비 중에 고장 원인 분석 대책 수립하고 건설 및 계획 예방 정비하고 생력화 장비 활용과 구분하고. 생력은 뭐야? 사업소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비원 기술 교육하고 제한 출원하고 특허 출원하고 디스크 밸브 디스크 연마 가공기, 밸브 시트 연마기, 밸브 시트 연마 장치, 기력 발전기, 멀티 브릿지 여자기 운전 감지 시스템, 발전기용 상분리 모선의 공업 제어회로, 뭐 스마트폰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되는 축 정렬 시스템, 스마트폰에서 뚝뚝뚝 누르면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연구 과제 수행 계획은 2021년에 터빈 로터의 스트리팅
스트리지 태닝 뭐야 이거 루빈을 밴딩을 발생한 등유토를 한다. 변압기 내부 고장 진단 기술 개발 1000MW급 발전기 정비 기술 개발 초대형 발전기 1000MW급 정비 기술 개발 최신 초대형이 한 1000MW는 넘어야지 초대형이라 하는 모양이네. 발전 정비 교육원 운영 목적은 발전 정비 기술의 개발 촉진과 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 발전 정비 교육원 조직으로 대표이사 경영기획부 발전 정비 교육원 기계 정비 교육팀 정비 전기 정비 교육팀 용접 정비 교육팀 교육 지원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총 투입액은 909억 1000만 원. 반년 동안 그거 교육 비용이 9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연구비가 9억 1000만 원. 0.8%를 차지한다. 매출에 전체 매출에 연구 개발 실적은 변압기 운전 트러블 실책, PLC 제어 기초 실무, 위험물 취급과 시설 관리 뭐 이런 거 기계 설비 조립 체결 실무 과정 이런 것들 다 연습한단 말이지. 발전 정비 교육원 전기 1과정, 기계 1과정, 밸브 과정 뭐 이런 거 산업 발전 인재 개발을 해서는 발전 정비사 2급부터 시작해서 모터 정동기를 활용해서 트러블 대책 실무 이런 것들도 하고 원자력 에너지 학원에서는 원자력 품질 선임 감사자 과정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 특성을 보면은 플랜트 설비 발전 부분을 보면 건설업은 주택 도로 산업 국토 개발에 따라서 광범위한 영역이지만 그중에 발전소 에너지 설비 사업은 산업의 기본 원동력 제공과 국민 복지 생활의 필수적인 기초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의 주축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를 좀 더 하려고 그러면 SOC라 그러지 이거.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플랜트 대단히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곧 만들어놨는데 수시로 고장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만드는 회사에다가 전문 계속 만들어졌던 회사한테 우선권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부터 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57.7%를 증가시키고 LNG 비율을 174%로 증가시키고 원전 비율은 3.9%로 감소시키면서 석탄 화력 비중은 6.8% 감소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근데 얘들은 터빈 쪽 이쪽으로 터빈은 뭐 이게 원자력이든 뭐 석탄 화력이든 뭐 LNG든 뭐 그거 재생 에너지든 상관없어. 터빈은 무조건 필요해. 이게 돌아가야 이거를 돌리는 에너지가 LNG냐, 이걸 돌리는 에너지가 원자력이나 뭐 수력이냐, 뭐 태양열이냐, 태양광이냐, 뭐 LNG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수소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돌아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재생 에너지를 하든 태양광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다. 자기들은 터빈 요거 경상 정비하는데 주력으로 하면 되니까. 자, 경상 정비 사업에서는 탈석탄, 탈원전 등의 정책 변화와 종합 심사 낙찰제를 도입해서 향후 정비업체 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과거의 단순한 서비스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종합 심사 낙찰제를 도입해서 이제는 정비업체 간 막 경쟁을 심화시켜서 이제 단순한 서비스가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더 싸게 돌리고 더 효율적으로 더 좀 더 좀 뭐라 해야 하여튼 더 이제 경쟁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차별화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변화될 것을 보였다. 그 대신에 그 차별화에서 이기면은 그거밖에 안 쓰겠지. 자, 2021년 탄소화 정책 본격화 등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프라 도입, 신차 효과, 미래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51개국에선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3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수소차 보급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전기 이거는 더 많이 쓴다 이 말이겠지. 계속 자. 연구 쪽은 2005년부터 교육 연구를 운영하고 시작했고 10년도에 민간 발전 정비 기업을 최초 민간 발전 정비 기업 최초로 전문 정비 지원팀을 발족 정비만 전문을 하는 지원팀 그래서 대내외 신인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자. 금화 CNC 같은 경우는 3척 그린파워 1, 2호 계측 제어 설비를 150짜리를 처리했고 또 엔지니어링 제조 쪽에서는 태안 발전기 AVI 이런 거는 5천만 원짜리 비상 디젤 발전기 디지털 여자 시스템 주제어기 11억짜리 이런 거 환경 사업부 매출은 CGN 대산 SNCR 시스템 이런 거 3억짜리 부산 복합 SCR 설치 구조 요거 132억짜리 발주처는 남부발전 부산 복합 화력에 딱 들어간 거고 또 뭐고 전기공사는 대구 도남지구, 도남동,
뭐 32억짜리 아파트 전기공사 109, 경기도 의왕시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거 52억짜리 전기공사 109, 뭐 기타 공사는 한국남도망전 영웅활약의 1억 5천짜리 뭐 이런 거, 금화전자의 자동차 부품이라고 했잖아. 대시보드 27억, 사이드미러 2억, 파워 윈도우 18억, 합의 62억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재무는 2%.